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5월 7일 지금 또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찰옥수수 밭인데 이제 찰옥수수 정식하고 지금 한 16일 되었습니다. 16일. 제가 이제 4월 21일 날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추비. 찰옥수수는 이제 1차 추비, 2차 추비를 하는데 1차 추비는 정식하고 약 한 15일 그 전후로 해서 요소비료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요소비료거든요. 요소비료를 이제 한 숟가락 한 요 정도씩 찰옥수수 바로 옆에다가 이제 뚝뚝 던져줍니다. 요거 요거처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2차 추비는 이제 찰옥수수가 이제 여름 내내 자라다가 이제 꼬랑지가 나와요. 이렇게 뭐 개꼬랑지라고도 그러고 숫꽃이 나오는데 그 숫꽃에서 이제 숫꽃이 이제 뭐 서너 개 막 중간중간에 막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이제 또 요거 요 추비하는 것처럼 그 옆에다가 그때는 이제 NK 비료를 알죠. 이제 열매로 가는 그런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NK 비료. 그래서 이제 2차 추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정식하고 이제 16일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더 일찍 줘야 되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일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와, 그동안 풀들도 많이 자랐어요. 풀. 여기 이제 명아주라 그러죠. 명아주, 명아떼. 그리고 뭐 좀 있으면 발행이도 나오고 막 그러죠. 저렇게 발행이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먼저 추비를 하고 내일쯤 돼서 여기다 또 이제 선택성 제초제라 해가지고 찰옥수수는 괜찮고 기타 이제 다른 이제 잡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초제가 있는데 농협에 보면은 이제 톨피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여기다 사용할 겁니다. 그거는 여기만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찰옥수수 위에도 막 뿌려요. 그러면 이제 찰옥수수는 그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희끗희끗해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찰옥수수에 또 줄 것이 뭐냐면은 이런 데를 이제 파먹는 벌레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바구미라든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바구미라든가 그래가지고 고개 여기 파먹게 되면은 뭐 곧 찰옥수수가 막 비비 꼬이면서 하고 막 곁가지가 나오고 제대로 안 커요. 그래서 이제 살충제도 한번 요맘때쯤에 한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정식하고 이제 16일 되었기 때문에 15일 전후에 주는 1차 요소비료 추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이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료통을 어깨에다 메고 그냥 여기다 한 줌씩. 근데 저희는 이제 땅이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씩 주고 그 대신에 이런 논 같은 데, 만약에 묵은 논 같은 데다가 찰옥수수를 심거나 뭐 그럴 경우는 아주 거름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저런 데는 이제 영양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늘 요소비료 추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비를 하겠습니다.
날은 어두워도 이렇게 환하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고 또 여기다가 싹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아유. 요즘은 비료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을 것 같아요. 이 찰옥수수 농사는 참 쉬워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이제 좀더 이제 찰옥수수 키가 크면은 찰옥수수가 웬만한 풀을 이기기 때문에 뭐 풀이 자라더라도 찰옥수수가 더 힘이 셉니다, 세력이. 그래서 풀을 이겨요. 근데 이제 덩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잡아줘야 되고. 요새 또 이제 약도 좋은 것이 있어서, 또 이제 이 농사 모든 게 그래요. 이제 때가 있어요. 벌레가 생기는 때가 있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물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가물을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와 시기,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농사는 그것만 알면 요령만 피워도 그런대로 이제 한 중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점씩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저희 밭은 거름기가 좀센 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 이거 거름이 약하면은 좀더 세게 줍니다. 왜냐면 이게 뭐 강아지가 밟았나 봐요. 아니면 고라니인가, 고라니가 이 마을까지 내려와요. 이 동네인데, 동네 한가운데인데도 마을까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아, 뭐가 막 밟았네. 이렇게 개가 지나갔나 봐요, 개. 시골에도 뭐 그냥 돌아다니는 개가 있고 그래요. 이 찰옥수수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홍천 지역이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뭐 4, 5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낮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거의 비슷한데 아침 기온이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겨울엔 여기 28도 이렇게 내려가요, 한겨울에. 그럴 때는 밖에 나가면은 코가 그냥 바짝 쫙 오라들죠. 그러면서 짜릿해요. 제가 맨날 이제 밤에 일하고 뭐두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새벽에 일하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은 안 되지만 수입은 작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어릴 때 꿈이 사실은 부농이거든요, 부농. 그래서 이제 인천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그 꿈을 못 잊어서 다시 이제 이 귀농, 귀향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탐탁치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가 농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사로 이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짜리 농사,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한 해 농사가 대부분 뭐 수확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이제 해보면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도 농사는 재미는 있는데 여기에 수익까지 이제 받쳐준다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찰옥수수 농사는 쉽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팔기를 잘 팔아야 돼요. 재배하기는 쉬운데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 또 특산물이기 때문에 찰옥수수가 홍천 찰옥수수 그래서 팔기는 잘 파는데 팔 수만 있으면 이제 찰옥수수는 평당 한 3,000원 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논농사는 평당 2,000원 보고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깨를 또 심습니다. 중간중간에 들깨를 심기 때문에 두 그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깨까지 하면은 평당 한 5,6천 원 될려나 뭐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쉬운 농사기 때문에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찰옥수수 농사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옥수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찰옥수수 한 그루에 뭐 두 개도 딸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밖에 못 땁니다. 하나 두 개짜리는 이제 상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갈아 엎거나 아니면은 그냥 누구 나눔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개구리들도 밤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좀 쌀쌀합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 소리를 들었는지. 와, 여기 하얗게 눈이 왔습니다. 하얗게. 아직도 이제 반 했습니다. 반. 앞으로도 이제 3분의 1 더 해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찰옥수수 1차 추비하는데 요 요소 비료 요거를 한 숟가락씩 찰옥수수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의 1순위가 건강이래요. 그러니까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뭐냐면은 기뻐할 때 사랑한다 그럽니다. 서로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